안녕하세요. 한찬성 목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죄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먼저 뱀의 등장이 있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 전에 들은 말을 뱀에게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뱀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하와에게 곧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뱀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 후에 죄가 들킬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이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을 먹으며 살수 있었지만, 이제는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따르고 수고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죄를 짓고 난후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하거나 병에 걸려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또는 일을 너무 많이 하여서 과로로 죽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죽기도 합니다. 또는 교통사고나 직장에서의 안전사고, 그리고 사람에 의해 살인을 당해 죽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너무나 비참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해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가득한 곳입니다. 구더기들이 몸을 갉아먹는 육체적인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는 곳입니다. 또한 살면서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사람들이 이런 죄의 대가를 받아 비참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사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인해 비참하게 고통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방법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사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번제를 드려 태움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라 하는 자도 이단입니다. 그런 자들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나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뱀이 등장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심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남자는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죄사함은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에서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